야구는 투수가 던진 제셔를 타자가 재치 있게 받아치는 스포츠죠. 네, 오늘 투수에는 김기리 선수, 네. 포수에는 김성원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첫 번째 친한 친구 선수들이 나왔네요. 무려 20년 동안 호흡을 맞췄다고 하죠. 투수 와인드업 윤복희 여러분. 나는 너의 친구. 높아. 그래. 너무 높아. 알았어. 다른 거. 다른 노래로.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오케이, 좋았어. 다시 한 번 도전합니다. 버즈. 가시. 가시.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 야, 더 가면 떨어지겠는데. 제발 가라고. 계속해서 다음 선수 등장합니다. 아, 이번 선수들은요, 숨은 그림 찾기에 도전을 하는 선수들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그림을 숨겼을지. 자, 투수 와인드업. 숨은 넥타이 붓 은갈치 찾기. 아, 클레오파트라와 병사네요. 아, 넥타이가 어딨나, 넥타이. 아, 병사 옷에 있었어요. 나이스. 아, 그렇다면 붓과 은갈치 어디 있을까요? 붓과 은갈치. 어딨나요? 타임 오버. 과연 붓은 어딨나요? 붓 어디나요? 붓. 아, 붓이 클레오파트라 머리에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은갈치 어디 있습니까? 은갈치. 저를 비키지 못할까? 아, 은갈치가 칼에 있어서 쳤습니다. 2루타. 2루타. 아. 네, 계속해서 다음 선수 등장합니다. 네. 이번 선수 캠페인 도전하는 선수입니다. 자, 투수 와인드업. 사회생활 하고 싶어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을 위한 캠페인. 잠깐만. 안녕하세요. 유부남 3년차 개그맨 김재욱입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아이가 좀 컸다고 다시 사회생활하고 싶어하면 고민되시죠.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제일 좋은데 다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분명히 삐질 테고, 이럴 땐 아내가 일이냐 아이냐 고민하지 않게 둘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 권재관 씨, 다시 태어나도 지금 와이프랑 결혼하실 거죠? 다시 안 태어날 겁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선수 등장합니다. 아, 이번 선수 로봇 연기에 도전하는 두 선수입니다. 네. 자, 투수 와인드업. 카이스트에서 500억을 투자해서 만든 투포한 로봇. 투포한 로봇 어떡할까요? 쳤습니다! 파울! 근데 재밌었어요. 네. 엄청 아까워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카이스트에서 700억을 투자해서 만든 카누 로봇! 카누 로봇? 로봇? 노를 짓고 있어요. 저러다 저러다 다치면 어쩌죠? 내다 버려. 아, 예. 계속해서 다음 선수 등장합니다. 아, 이번 선수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투수 와인드업. 성대모사.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선보여드리는 성대모사 퍼레이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성대모사 그 첫 번째
태능 선수촌 선수단 대표 선서 선서 다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대표 탐험가 피터 잭슨 다음은 부천 국제 영화제 추진 위원장 조 위원장님 오늘 MC 맡으신 김혜수 씨입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국내 최초 세계 최초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타 안타. 계속 다음 선수 등장합니다. 아, 인기 좋아요. 일반 엄마 드라마 엄마의 비교 연기를 보여줄 선수죠. 네. 투수 와인드업. 아들이 다쳐서 울고 있을 때 일반 엄마. 아이고 이놈아 어디서 이렇게 다친 거야. 뚜껑 치지 못해. 아주 그냥 정신줄 놓고 다니는 건 지혜비 닮아가지고 속상해 죽겠어. 드라마 엄마 버텨. 곧 너의 세상이 열릴 거야. 아 좋습니다. 파울. 아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며느리가 선물 사왔을 때 일반 엄마. 아이고 얘 네가 돈이 어딨다고 이런 걸 사와. 이 돈으로 나가서 너네 식구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어? 드라마 엄마 착각하지 마. 너 아직 우리 식구 아니야. 좋습니다.